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을 하게 되면 컨텐츠 기획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종이에 작성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홈스쿨링을 하시는 학부모, 회의를 자주 하는 회사원, 요즘 집에서 온라인 수업 아니면 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 그런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모, 아이디어들을 쉽게 메모하기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바비전 위보드 칠판 제품입니다. 칠판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리뷰를 하는 것을 듣고 나면 아, 정말 좋은 칠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칠판 제품을 알아보기 전에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해요. 칠판이랑 제가 여기 계속 들고 있었던 이렇게 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칠판이 한 제품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별로 존재를 하거든요. 40인치, 52인치, 60인치, 특히나 60인치 같은 경우는 부분 지우기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막강하죠. 총 이렇게 4가지의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인치, 뭐 52인치, 60인치 이렇게 가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보드는 세로로 세워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뭔가 설명을 적어놓은 그런 칠판으로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겠죠. 칠판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낙서를 할 수가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컨텐츠들의 기획이나 아니면 영상 촬영을 할 때 그런 메모하는 것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칠판에 직접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우는 것도 매우 편하죠. 버튼만 한번 뚝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펜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앞에도 펜이고 그리고 이쪽 뒤쪽도 펜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펜을 활용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펜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도 이 칠판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보드는 일반적인 칠판과 다르게 종이 필요 없고 잉크 필요 없고 지우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 먼지 날림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해요. 인체에도 정말 무해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깨끗한 거, 먼지 없고 그런 거 하면 화이트보드를 떠올리실 텐데, 화이트보드조차도 막 지우개가 막 따로 있고 그 매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유해 독성? 네, 그런 것들을 마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확실히 막 전자칠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게 체감으로 확 되었습니다. 스마트보드인 위보드와 여기 있는 전용 펜이 일체형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칠판 옆에다가 딱 꽂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그냥 딱 꽂아놓으면 일체형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회사, 학교, 학원, 뭐 아니면 동아리실, 장소 불문하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펜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쪽은 일반 펜이잖아요.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살짝 이런식 휘어요. 이런식으로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압력 조절이 가능한 그런 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그 펜으로 뭔가 작성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뭔가 이쁘게 표현하면서 작성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다양하게 그리고 나서 이걸 지우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칠판이라고 한다면 지우개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막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버튼 한 번이면 깔끔하게 초기화가 되면서 지워주게 됩니다. 잔상조차 남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버튼을 누르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뭔가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락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락 버튼을 걸게 되면 아무리 클리어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되지 않아요. 이 위보드 칠판을 락을 건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인데 KC 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제품을 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증명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자,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 때문인지 정말 쉽고 빠르게 지우는 게 가능하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거의 뭐 비대면 시대죠. 비대면 시대에 딱 맞는 제품으로 홈스쿨링, 비대면 강의, 화상회의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막 이런 영상을 통해서 뭔가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뭔가 가르치거나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 칠판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매우 뚜렷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40인치, 뭐 큰 거는 60인치까지 고해상도로 필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필기한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저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보드, 뭔가 전력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은 네, 저전력 제품입니다.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한번 딱 하게 되면 2000번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충전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충전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표시등이 이제 LED에 표시가 되고, 충전이 완료가 되면 그 표시등이 꺼지는 걸로 그렇게 인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인치, 50인치 같은 경우는 USB 케이블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60인치는 아무래도 화면이 좀 크잖아요. AA 배터리 3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60인치 부분 지우기 기능이 있는 거는 220V 충전, 네, 어댑터가 별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의 상세 스펙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네, 이 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타사 그런 칠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뽑아봤습니다. 일단 칠판이라고 한다면 네, 두 가지 떠올릴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칠판은 분필 칠판, 네, 분필로 막 낙서를 하는 막 그 하얀 색깔 막 가루가 엄청 날리는 막 칠판도 엄청 많이 막 털어야 되고 그런 칠판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 칠판 위보드 제품은 일단 가루 날림이 그냥 제로예요.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분필로 막 뭔가 낙서를 하게 되면 그 원하는 글씨가 잘 안 나오잖아요. 낙서가 잘 안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분필로 된 칠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매우 크고 휴대 뭐 불가능이고 뭐 단점밖에 없는 칠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좋은 점이 없어요. 근데 위보드는 휴대성도 좋고 칠판 자체도 깔끔하게 생겼고 뭐 청소할 것도 따로 없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졌고, 그 이후에 이제 분필 칠판에서 발전된 칠판이 이제 화이트보드 흰 색깔에다가 뭐 매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나마 이제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거조차도 그 막 특유의 그 기름 냄새 있잖아요. 그 매직 그 냄새?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때는 저는 좀 머리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우개를 막 계속 지우다 보면 거기에서도 막 가루가 조금이라도 막 떨어져요. 그런데 역시 위보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루라는 게 없어요. 가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로 낙서를 하면 정말 깨끗하게 글씨들이 써지게 되고 버튼 한 방이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부분 삭제? 부분 삭제 가능한 버전을 구입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보드보다도 네, 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펜을 분실을 했다 그러면 그냥 뾰족한 거 적당하게 막 이렇게 둥글둥글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냥 쓰면 되고, 아니면 손으로 써도 써지니까. 그런데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마카를 분실했다 그러면 뭐 급하게 문구점 가서 구입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위보드의 압승이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휴대성이 가능한 뭐 그런 칠판들을 알아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차이점들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주절주절 설명했는데 도대체 누가 사용하면 좋냐? 또 이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위보드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제가 모든 대화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분명히 써놔야 되는데 뭐 노트북에 써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에 써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위보드에다 쓰게 되면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딱 띄워놓고 편안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획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쓰면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막 그냥 A4종이 막 종이만 있으면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메모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종이 좀 아깝잖아요. 근데 위보드에다 쓰게 되면 쓰고 어차피 낙서니까 지우고 쓰고 지우고 네, 쉽게 메모할 수 있다 보니까 메모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필수 제품이다. 자, 칠판 보통 어디서 많이 쓰죠? 학교, 회사, 학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칠판 알아본다? 그냥 위보드. 칠판 필요하다? 위보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아바비전 위보드 칠판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한 거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